테니스 하면서 이제 경기 끝나고 뭐 운동 끝나고 나서 이제 뭉친 다리나 팔, 몸 이런 거 이제 풀때 이제 폼롤러 운동해서 스트레칭 하면서 뭉친 근육도 풀려고 많이 하거든요. 지금 시중에 이제 여러 형태, 여러 가지 모양과 소재의 이제 폼롤러들이 나와 있는데, 형님 뭐 테니스 운동하고 아니면 평소에도 폼롤러 운동 어떻게 하고 알고 계셨었나요? 어떠셨나요? 네, 전 테니스 하기 전에는 네, 좀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에 조금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폼롤러로 좀 풀어주거나 이렇게 근막 이완을 해주면은 훨씬 더 스트레칭이 잘 되고 몸도 조금 더 편해져가지고 네, 폼롤러는 이제 기회가 되면은 좀 시간 날때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예, 시중에 이제 소재가 이제 여러 가지 소재가 있잖아요. 네. 뭐 어떤 거 가지고 있어요? 제가 소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샀었던 거는 지금 90cm짜리 조금 엄청 예, 말랑말랑해진 EVA. 네, EVA 말랑말랑해서 진짜 네, 엄청 예, 푹푹 좀 기분도 그러하고 들어가는 쿠션감 있는 거. 네, 쿠션감 있는 거를 했었고 그다음에 한거 조금 딱딱한데 좀 예, 맨들맨들한 그좀 EPP. 네, BP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뭐두 가지 가지고 있었나? 네, 처음엔 두 가지 갖고 있다가 그 뒤로 좀 폼롤러가 좀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조금 약간 오돌토돌하게 돌기 있는 것도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산 거는 돌기가 약간 부분적으로만 있어가지고 뭔가 뭐 고르게 뭉친 곳을 풀어주는 건 조금 힘들어서 네, 그거 세 개, 네, 세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네, 제가 팔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소재 강도도 높고 돌기도 있는 걸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제 폼롤러 네.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EVA, EPP 해가지고 지금 톱니바퀴 모양 있는 걸 쓰고 있는데, 형님 그래도 이제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또 다른 롤러 하나 사, 저 폼롤러 하나 사셨다면서요. 이게 이제 옆에 있는 이건가요? 네. 예. 이거, 네. 저도 이제 형님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저도 이거 알고 있는 거였고, 저도 이제 네. 이거 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속칭이 이제 옥주형 폼롤러라 해가지고, 이 브랜드는 이제 럼블롤러 이제 게이트란 모델인데, 요게 보기는 좀 가까이 와보시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보여요. 요렇게, 돌기로. 크게 돌기가 세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이제 지금 사진 보여드릴 텐데, 손가락 마디 한개 이상 되는 그 톱니바퀴 있는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모델보다는 그 톱니바퀴 있는 게 깊게 들어가는데, 요 제품 설명에 보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딥티셜해가지고 더 깊게 들어간다고 나와서 저도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형님도 같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 보니까 상당히 깊게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이 지금 사셔가지고 지금 해보셨잖아요. 기존에 그 돌기 있는 이런 것보다 실제로 이 제품 설명에서 하는 이런 어떤 진짜 딥티셜 좀더 강하고 더 깊은 곳까지 어떻게 이 마사지나 이완, 근막 이완 이런 효과가 되게 있나요? 강력하던가요? 네. 저도 이거 사진으로만 볼 때는 조금 돌기도 깊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뭔가 딱딱하거나 이런 강도도 좀, 별로 이렇게 강도도 이렇게 세 보이지 않아가지고 조금 사는 걸 고민을 했었는데 후기도 괜찮고 해서 한번 네, 구매해봤더니 저희 특히 하체나 이렇게 좀 근육이 잘 뭉치는 부분들을 좀잘 네, 풀어줬던 것 같아요. 예, 기존에도 뭐 여러 소재 쓰셨고 또 돌기 있는 기품 또센 것도 해보셨는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강하고 깊게 이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좀더 깊게 눌러주는 느낌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기도 작고 상품 설명에는 뭐 딥티쉬라는 표현 쓰고 또 깊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도 회원님이 이전에 가지고 오셔서 제품 보고 눌러보니까 아, 딱 알겠더라고요. 돌기가 작긴 작은데 그런 어떤 딱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아 이게 사람의 근육의 어떤 조직 강도에 비해서 딱 효과적으로 가장 그렇게 만들었구나. 점점점 발전을 해오는 거죠. 네,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살려고 담아놓으면 또 금방 품절되고 품절되고 해가지고 못 샀다가 이제 회원님 이제 하는 거 보고 이제 저도 이제 구매를 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른 그 폼롤러 하는 거가 테니스에 그 영향이 있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처음부터 이걸로 바로 가기 사실 좀 굉장히 셀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이제 이 홈롤러 운동화를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 이거 죽부인처럼 끌어안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 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테니스 선수들도 테니스 가방에 뭐 이런 거든 다른 거든 홈롤러 가지고 다니면서 요가 매트 같이 집어넣고 해서 생활을 하면서 계속 삽니다. 그만큼 테니스가 이제 많은 이렇게 근육의 신장과 이완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감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동작도 필요한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뭐 제가 다음에 다른 폼롤러랑 설명하겠지만,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뭐 기존 폼롤러 여러 종류 가지고 계신데,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럼블롤러 게이터, 요거 이제 찾으셔가지고 구매해 보세요. 뭐 저한테 사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팔고 있으니까. 너무 광고 예. 같은데. 꼭 제품 본다는 건데요, 뭐. 네. 예. 좋은 거에서 뭐 사든 말든 알아서 하시는 거고, 예. 모르셨던 분들, 자극 센 홈롤러 원하신다면, 다른 분들 후기 찾아보시고, 본인 판단해서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발리,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